자, 카메라 보시고요. 자, 멘트 하나 큐. 아, 조인 씨는? 네. 고향이 어디예요? 산골입니다. 나도 산골인데. 어, 그러셨어요? 산골끼리 만났네. 아니, 보니까 이번에 노래하신 분들은 추억을 생각하는 꽃강보리와 네.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 아리랑 네.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향을 갖다 붙는 그런 노래가 뭔가 뭐 우리 가슴을 좀 울렁이게 하는 네, 그런 그렇죠? 노래인 것 같아요. 네. 꽁땅보리밥 먹어봤나요? 아니요. 왜? 저는 아직 어려서. 오, 요새 보리밥집도 많던데. 거기다 못 먹어봤습니다. 그때 어쨌든 제가 한번 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하여튼 어릴 때 그 꽁땅보리밥 추억이 훨씬 네. 나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자, 하여튼 요 세 분 신일국 씨, 조성자 씨, 박건아 씨 일치원장에서 좋은 올해 대망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네. 자 마지막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다시 할까요? 죄송합니다. 예, 바로 이어가시면 됩니다. 자 카메라 보시고요. 자 그 세 분 꿈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가수를 소개해 주시죠. 박경숙 씨가 부르죠. 사랑한 아들 딸. 네,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오케이, 잠깐 끊을게요. 우리 저 박형수님은